이명훈과 영탁과 함께 홍진영이 연속 100점을 기록하며 제대로 일냈다. 1,157명에게 선물까지 안긴 홍진영이었다. 31일인 오늘 방송된 TV조선 예능 사랑의 콜센터에서 홍진영이 활약했다. 이날 미스터트롯 멤버들이 사랑의 콜센터를 위해 또 한 번 한자리에 모였다. 먼저 경기도로 콜을 날렸고 사연 당첨자는 첫 전화 상대로 정동원을 선택했다. 병아리 정동원의 첫 콜 당첨에 꿈이야 생시야라며 기뻐했다. 사연자는 동원군 왕자님 사랑해요 온국민 종합비타민이라면서 정동원과 커피 아이템을 선물로 골랐다. 이에 장민호는 가슴이 울컥하다며 덩달아 감동했다. 정동원은 태진아의 동반자로 81점 획득, 순조로운 시작을 열었다. 멤버들은 우리 동원이가 효자라며 기뻐했다. 정동원은 기다려주셔서 감사해. 커플티와 CD에 사인해서 보내드리겠다. 앞으로 비타민처럼 노래 계속 불러드릴 것이라 했고 사연자는 태어나줘서 감사하다고 말해 감동시켰다. 특히 장민호와 이명웅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면서 진짜 찐팬이라며 눈물을 훔쳤고 김호중은 갱년기 아니야 라고 말해 폭소하게 했다. 다음은 여수로 연결했다. 가족이 전화를 받으면서 김호중, 정동원, 이찬원 등 다양한 이름들이 호명됐다. 모두의 기대 속에서 사연자는 김호중을 선택했다. 김호중은 사랑아를 열창하며 화려한 무대를 꾸몄다. 김호중은 87점을 기록했고 사연자는 가족들이 광란의 밤이었다며 기뻐했다. 이어 김호중과 커플식의 아이템을 선물 받고 기쁨의 비명을 질렀다. 계속해서 제주로 향했다. 사연자는 고민 없이 바로 영탁을 선택했다. 사연자는 웃는 모습이 너무 잘생겼다면서 영탁의 팬이라 했다. 박주희의 자기야를 신청했고 영탁이 무대 위로 올랐다. 영탁은 오늘은 영탁이가 아버님님의 자기야라며 센스있는 팬서비스로 흥겨운 무대를 꾸몄다. 사연자는 영탁과의 커플템이 아닌 가전제품 선물을 선택하자 영탁은 현명하셨다고 말하면서 당황해 폭소하게 했다. 이찬원은 대구 연결을 다시 한번 도전했다. 사연자는 마침내 이찬원을 외쳤고 드디어 대구에서 성사된 고향 상봉에 이찬원은 기뻐했다. 실수 끝에 소원을 푼 이찬원을 모두 응원했다. 이때 갑자기 소녀팬이 이찬원에게 찬원 오빠 사랑해요라면서 결혼하고 싶다며 기습 청혼했다. 7살 차이란 말에 이찬원 역시 장모님이라며 넉살을 부렸고 사연자는 우리 사위라고 받아쳐 웃음을 안겼다. 급기야 상견례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막창집에서 모이자고 하자 이를 본 멤버들은 쟤 어떡하려고 책임져야 해라면서 완전 선수야 선수 오늘만 살건가 봐라고 말해 폭소를 안겼다. 이찬원은 사랑의 밧줄로 7수 끝에 100점까지 기록했고 냉장고 선물까지 최초로 획득했다. 모두 대구에서 한 건 했다며 최초 냉장고 당첨을 축하했다. 다음은 부산으로 향했다. 이명웅을 선택한 사연자는 음성 변조를 요청하더니 급기야 제가 가겠다면서 4번 전화요원 자리에서 튀어나왔다. 목 관리하던 전화요원이 등장, 모두 진짜야, 라며 깜짝 놀랐다. 콜센터 최초로 전화요원 고객과 듀엣이 연결됐고, 음치창법으로 모두를 당황시켰다. 이명웅은 아랑곳하지 않고 키를 정확히 잡았고 화음을 시도했다. 모두 말이 안 되라며 놀라워했다. 사연자는 노래를 잘해야만 하냐 즐기는 거지라고 말하면서 사상 최초 전화 듀엣이 펼쳐졌다. 그대 안에 블루를 선택한 사연자와 연결됐다.
갑자기 명품 라이브를 선보였고 모두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가수 홍진영이 등장한 것이다. 전화 4번 요원이 아닌 트로트인 홍진영의 깜짝 등장에 모두 소름 돋는다며 환호했다. 두 사람은 명품 화음으로 무대를 꾸몄고 아름다운 선율인 환상의 듀엣 무대를 완성했다. 모두 환상의 하모니라며 듀엣 세레나데 점수를 궁금해했으나 사상 첫 듀엣에도 81점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이에 두 사람은 자존심 상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긴장해서 잘 못 불렀다면서 서로를 배려했다. 최저점 경신한 홍진영은 박태리는 가명, 본명은 빠떼리라면서 홍진영도 탑7과 함께 신청곡 도전을 물었고 홍진영은 묻고 더블로 가시죠라며 이를 승낙했다. 강원도로 연결했다. 사연자는 김희재를 선택했다. MC들은 홍진영과 듀엣 무대를 물었으나 신청자는 언니 미안합니다라면서 홍진영과의 듀엣 무대를 거절해 폭소하게 했다. 사연자는 애모를 신청했고 김희재는 센스있는 개사로 무대를 꾸몄다. 모두 레전드 무대로 점수를 기대했으나 아쉽게도 84점을 기록했다. 홍진영은 나도 81점 나와 할 말 없지만 노래방 기계 점수는 들쑥해 점수가 잘 나오려면 소리를 빽빽 질러야 한다며 웃긴 팁을 전해 폭소하게 했다. 다시 강원도로 연결했다. 홍진영 등장에 반갑게 맞이하자 홍진영은 언니 안녕하세요라면서 언니 목소리 20대인 줄 알았다면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모두를 폭소하게 했다. 하지만 사연자는 홍진영 씨 좋아하지만 내 마음속 원픽은 이명웅이라면서 팬심을 드러냈다. 사연자는 사랑의 미로를 신청했다. 아쉽게도 100점은 기록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명웅은 엄마 생각이 많이 나서 눈물을 흘릴 뻔 잘 참고 노래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계속해서 전남으로 연결했다. MC들이 새로운 분이 함께 하셨다고 했고 홍진영이 인사했으나 사연자는 김연자 씨라고 말하며 기뻐했다. 홍진영은 나 여기랑 안 맞는 것 같다며 퇴사각 모드로 무대를 뛰쳐나가 폭소하게 했다. 사연자는 장민호의 팬이라며 호명했고 처음 호명된 장민호를 향해 할렐루야를 외쳐 웃음을 안겼다. 영콜 탈출한 장민호는 감사하다, 장민호 오빠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사연자는 엄마가 장민호 삼촌아라고 하더라고 말해 장민호를 당황시켰다. 장민호는 몰카예요 라며 물었고 사연자는 농담, 장민호 아저씨 잘생겼다며 장민호를 들었다 놨다 했다. 이어 그대여 변치마오를 신청했다. 모두가 궁금해한 점수를 공개, 85점을 기록해 아쉬움을 남겼다. MC들은 홍진영의 저주야 뭐야라고 했고 홍진영은 신나는 건 목소리를 질러야 한다며 수습했다. 급기야 사연자도 제가 불러도 84점은 나오겠다며 장민호에게 두 번 굴욕을 안겨 폭소하게 했다. 다음은 서울로 연결했다. 새로운 신입사원 트로퀸이 왔다고 하자 사연자는 송가인인가? 라고 말해 폭소하게 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홍진영 찐팬이었던 것, MC들은 탑7 받고 홍진영 더블로 간다면서 소개했고 사연자는 홍진영의 오늘 밤에 신청했다. 하지만 영탁의 팬이라는 사연자는 영탁을 선택했고 홍진영은 개인기부터 노래까지 탈탈 털렸다. 결국 영탁이 1절은 홍진영, 2절은 자신이 부른다고 협상을 했고 두 사람의 신나는 듀엣 무대가 흥겨움을 안겼다. 모두 100점을 예상한 가운데 드디어 영탁과 홍진영이 100점을 기록하며 환상의 하모니 무대를 완성했다. 모두 오라트를 받은 홍탁 무대의 레전드는 레전드라며 함께 기뻐했다. 인천으로 연결했다. 인천 주민 장민호가 기대했으나 사연자는 김호중 팬이었다.
사연자는 님의 등불을 신청했다. 모두 100점을 예상한 무대였으나 97점을 기록했다. 다소 아쉬운 무대였으나 사연자는 감사하다면서 기뻐했다. 콜센터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콜센터 찬스를 알렸다. MC들은 100점 도전 찬스 이벤트에 대해 고객 감사 행사로 신청자 1159분 전원 선물 드리겠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찬스가 아니다면서 부추겼고 멤버들은 천생연분으로 신청자 전원 선물에 도전 100점을 받을지 주목됐다. 텐션을 폭주하며 달렸으나 아쉽게 95점을 기록했다. 홍진영은 5점이 없는 걸 보니 간주 부분에 오디오 비었다면서 랜덤으로 500명 가자 한번 해보겠다며 마이크를 잡았고 오라버니로 도전했다. 홍진영은 100점을 연속으로 이루며 1,157명 전원 신청자에게 선물을 안겼다.